요즘에는 질병에 걸려서 오시는 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예방과 막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을 씻는 부분과 그리고 환자와 직접적인 컨택이 없게끔 주의하는 사항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병원에서도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의를 하시는 거는 손을 자주 씻는 거죠.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만으로도 충분히 병이 예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과 손 사이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침을 할 때도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을 가려주신다든지 아니면 팔로 이렇게 입을 가리신 다음에 기침을 해주신다고 하면 질환이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 병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환자와 직접적인 컨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횟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여러 환자를 보면서 이제 병이 전파가 되는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온계라든지 우리가 쓰는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소독이 될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